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FlexMem, Adaptive Page Profiling and Migration for Tiered Memory라는 논문입니다. H24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먼저 일단 이 논문을 쓰게 된 모티베이션부터 살펴보시면, 현재 메모리 컨섬션, 그 많은 어플리케이션의 메모리 컨섬션은 약 테라바이트 스케일에 도달했고, 더큰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메인 메모리는 서버 코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메타의 경우에는 37.1%,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경우는 50% 정도를 서버 코스트에 사용할 정도로 메인 메모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티어드 메모리를 사용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메모리 캐피시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패스트 메모리는 코스트나 캐피시티 면에서 단점이 있지만 레이턴시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슬로우 메모리는 레이턴시는 높지만 코스트나 캐피시티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둘을 같이 사용한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에서 페이지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것을 살펴보면, 먼저 핫 페이지는 슬로우 메모리에서 패스트 메모리로 프롬프트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패스트 메모리에 남은 여유 공간이 부족할 경우 프로모션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핫 페이지가 슬로우 메모리에 머물게 되면 성능 저하가 일어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리눅스나 다른 시스템들에서는 패스트 메모리의 여유 공간이 스레쉬홀드보다 작을 경우 리클레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액세스를 트래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지 폴트 기반인 프로파일링에서는 이 페이지 프롯 런이라는 비트를 세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샘플된 페이지가 접근되면 마이너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고 PT에 있는 리졸브된 빗이 세트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높은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퍼포먼스 카운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CPU에 있는 스페셜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PEBS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메모리 액세스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페이지 폴트 기반에 비해서 하드웨어로 사용되는 만큼 오버헤드가 조금 더 적습니다. 이제 프로파일링 기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Fault Based Profiler를 사용한 TP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Fault Based Profiler는 리눅스에 있는 Active List와 Inactive List를 사용합니다. 먼저 페이지가 처음에 액세스되면 Inactive List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액세스됐을 경우에는 Inactive List에서 Active List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 액세스되었을 경우에야 이 Active List에 있는 페이지가 패스트 메모리로 프로모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퍼포먼스 카운터 베이스드인 맴티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OSP24년에 나온 맴티스에서는 퍼포먼스 카운터를 통해서 얻은 페이지 액세스 카운터를 기반으로 페이지 액세스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맴티스는 주기적으로 페이지 액세스 카운트를 절반으로 감소시켜서 과거의 누적 횟수가 현재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합니다. 이 히스토그램에서 각각의 막대 그래프는 빈이라고 불리는데, n번째 빈에 있는 페이지 액세스 카운트는 이 n제곱부터 이 n제곱 플러스 1까지의 페이지 액세스 카운트 레인지를 나타냅니다. 즉, 한 히스토그램의 이 막대가 두 배가 될 때마다 다음 범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맴티스에서는 이 히스토그램을 사용해서 페이지 스레시홀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슬로우 메모리에 있는 페이지가 하시 되면 페이지는 프로모션 리스트로 옮겨집니다. 이 커널 데모닝 K 마이그레이티드는 주기적으로 프로모션 리스트의 핫 페이지를 패스트 메모리를 이용시킵니다. 이 K 마이그레이티드는 패스트 메모리에 프리 스페이스가 2% 이하면 페이지 디모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콜드 페이지가 디모션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은
핫페이지를 패스트여인 DRAM에 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 프로파일링 방법만을 사용한 것과 프로모션을 사용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모션 페일러가 자주 일어나는 것과 세 번째는 원 페이지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존 프로파일링 방법들은 폴트 베이스드와 카운터 베이스드 둘중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패스트 메모리 액세스를 얼마나 했는지를 비교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폴트 베이스드는 TPP고 이 멤티스는 이 PBS 베이스드로 나타내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가운데 4개 B3, 리오, 그래프, 500, 넬류에서는 멤티스가 사용되었고 나머지 워크로드에서는 TPP가 패스트 메모리를 잘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느 한 방법만 사용해서는 모든 워크로드에서는 좋은 성능을 얻지 못한다는 결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프로모션 페일러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아래 그래프는 CPP와 어투누마가 여러 워크로드에서 프로모션 페일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 중에 이제 검은색이 차지하는 부분이 프로모션 페일러가 일어난 부분인데 TPP에서는 평균 83%, 어투누마에서는 100%가 페일러가 일어난 모습입니다. 이 이유로는 TPP의 경우 리눅스와 마찬가지로 패스트 메모리 프리 스페이스가 이미 정해진 스레시홀드 이하로 내려갔을 때에만 리클레임을 하기 때문에 미래 프로모션이 더 많은 공개를 필요로 할 경우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어토노마의 경우는 이 논문에서 제시한 상황에서는 디모션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어토노마의 경우 페이지 디모션이 누마 밸런싱 할 때만 일어나게 되는데 누마 밸런싱은 CPU-less 메모리 노드에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실험에서 사용한 슬로우 메모리는 CPU-less 메모리 노드이기 때문에 누마 밸런싱을 지원하지 않아서 디모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멤티스는 페일리어 레이트가 1% 미만이지만 패스트 메모리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멤티스가 패스트 메모리의 프리 스페이스만큼 프로모션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에서 원 페이지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멤티스 위에서 벤치마크 실리오를 돌리고 각 페이지마다 페이지들이 어떤 빈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비기닝 페이지를 나타내는데 이 샘플의 1번을 보시면 빈 1번, 1부터 빈 3까지가 존재하는데 이 마지막 샘플을 보시면 이것이 결국 빈 5로 대부분 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빈 1부터 빈 5까지는 모두 핫 페이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원 페이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들과 엔드 페이지에서는 처음에 대부분이 빈 5에서 시작했다면 마지막에는 빈 6가 핫 페이지가 됩니다. 따라서 빈 5가 빈 6가 모두 핫 페이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원 페이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 페이지 셋은 언제나 바뀔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멤티스에서는 한 개의 원 빈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효율적으로 원 페이지를 원 빈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미들 페이지와 엔드 페이지에서 빈 6가 갑자기 모두 빈 5로 변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이 이유는 멤티스가 페이지 액세스 카운터를 주기적으로 절반으로 줄인다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디자인 플렉스맵은 메모리 프로파일링 기법과 페이지 마이그레이션을 향상시켰습니다. 정확히는 세 가지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로 카운터 베이스드와 폴트 베이스드 프로파일링 기법을 모두 사용하였고 페이지 디모션을 핫 페이지의 니드에 따라 다이나믹하게 조정했으며 원 페이지의 범위를 현지 상황에 맞춰서 변화시켰습니다. 먼저 퍼포먼트 카운터 베이스드 프로파일링은 아까 말씀드린 멤티스를 기반으로 사용했는데요. 이 아래 그림은 아까 멤티스에서의 페이지 마이그레이션 과정입니다. 이때 이 4번으로 나와 있는 이 스레시홀드 어댑션 과정과 6번으로 나와 있는 페이지 마이그레이션 과정의 주기가 같지 않습니다. 4번 스레시홀드 어댑션 같은 경우에는 매 10만 샘플 이벤트마다 일어나는 반면에 페이지 마이그레이션은 시간 단위인 500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밀리세컨드마다 일어납니다. 이렇게 두 주기가 같지 않을 경우, 스레시홀드 어댑션이 일어났을 때 결정된 핫 콜드 페이지들은 필요할 때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lexMem은 히스토리를 그린 후에 핫 페이지 스레시홀드를 결정하고 바로 마이그레이션까지 한 번에 진행하게 됩니다. FlexMem에서는 히스토리를 그린 후에 한 번에 마이그레이션까지 시키기 때문에 페이지 어드레스를 히스토그램에 추가해서 K-migrate가 어떤 핫 페이지인지 즉시 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플렉스맵은 두 프로파일링 메서드를 모두 사용합니다. 먼저 First Based 기법에서는 기존과는 달리 Active List로 갔을 때 바로 프로모션 되지는 않습니다. K-migrated는 Active List와 히스토그램의 핫한 페이지들을 보고 어떤 페이지를 프로모트 시킬지 결정합니다. 액티브 리스트를 통해 프로모트된 페이지가 히스토그램의 홀드 부분에 위치해서 디모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운트다운 타이머라는 것도 사용하는데요. 카운트다운 타이머는 처음에 5로 시작하고 이 페이지가 콜드 영역에 존재할 때마다 1씩 감소하고 이 카운트가 0이 되면 다시 디모트되게 됩니다. 반면 콜드 영역에서 벗어나 핫 영역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이 카운트는 더 이상 세지 않습니다. 않고 이 제약 조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어댑티브 디모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플렉스맨은 디모션 레이트를 런타임에 정하게 됩니다. 이 디모션 레이트는 패스트 메모리에 있는 페이지를 얼마나 디모트할지 정하는 레이트인데요. 디모션 레이트는 홀드 레이트와 히스토그램에 의한 프로모션 페일 수 그리고 페이지 폴트에 의한 프로모션 페일 수에 알파라는 변수로 곱해서 결정됩니다. 알파는 초기에 1로 시작해서 잘못 프로모트된 페이지 수에 따라 변하는데요. 여기서 잘못 프로모트된 페이지는 페이지 폴트에 의해서 프로모트되었지만 히스토그램의 핫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디모트된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알파는 잘못 프로모트된 페이지가 많을수록 0에 적을수록 1에 가까워집니다. 원 페이지를 디모션하게 되면 핫이 되었을 때 슬로우 메모리에 다시 접근해야 하고 다시 패스트 메모리로 마이그레이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들어갑니다. 멤티스에서는 하나의 빈만을 원만 빈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이 점이 페이지를 제대로 분류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렉스 맵에서는 더 높은 빈으로 시프팅하는 수가 많은 빈에 대해서는 원 빈으로 분류해서 페이지 디모션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래프에 따르면 첫 번째 샘플에서는 빈 1은 원래 콜드여야 하지만 두 번째 샘플에서 보면 빈 1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빈 2로 프로모션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렉스 맵에서는 이빈 1을 콜드 대신 웜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밸류에이션 셋업입니다. 인텔 제온 골드 CPU를 사용했고 듀얼 소켓 CPU를 사용했습니다. 각각의 소켓당 16GB 램, DRAM 6개와 인텔 옵테인 DCPMM 128GB 6개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이밸류에이션에서 사용한 거는 소켓 하나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패스트 메모리 사이즈도 실제로 16GB짜리 6개가 달려있지만 30GB 정도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6개 벤치마크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FlexMem은 모든 6개의 벤치마크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각각의 워크로드에서 다른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보다 더 좋게 나온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앞에 나온 디자인들이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이제 프리 트랜스폼과 관련된 FT 워크로드에 따르면 처음에는 전체가 억세스되고, 나중에는 절반 정도만 억세스되고, 그다음에 핫 페이지가 계속 바뀌는 워크로드입니다. 이 워크로드에서는 폴트 베이스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퍼포먼스 카운터 베이스드로 한이 멤티스는 가장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플렉스맵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패스트 메모리 액세스 부분에서 FlexMem은 모든 메모리에 비해 패스트 메모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아까 나온 성능 그래프에서 다른 메모리에 비해서 낮은 점을 보면 성능이 좋아진 이유에는 패스트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플렉스맵은 대부분의 워크로드에서 수용할 만한 페이지 마이그레이션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B3, 리오, 그래프 500에서 플렉스맵은 다른 디자인에 비해 더 적거나 아니면 비슷한 정도의 마이그레이션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FT, LU, SP에서는 멤티스가 가장 낮은 정도로 보이는데 이 이유로는 멤티스가 핫페이지와 콜드페이지를 적절하게 프로모션, 디모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멤티스는 이새 워크로드에서 플렉스맵에 비해서 더 낮은 패스트 메모리 액세스 레이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렉스맵은 메모리 사이즈와 관계없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패스트 메모리 사이즈가 점점 커질수록 이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패스트 메모리가 커질수록 페이지 마이그레이션에 의한 효과는 점점 더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렉스맵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오버헤드입니다. 히스토그램을 유지할 때 페이지 리스트를 추가로 가지고 있게 했는데 이때 피지컬 페이지 넘버만을 저장하게 됩니다. 피지컬 프레임 넘버만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 오버헤드는 6개 워크로드에서 최대 0.19% 정도의 메모리 오버헤드만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리스트를 유지하는 데는 페이지가 속한 빈이 옮겨갈 때마다 링크드 리스트에서 애드와 딜리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O1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으므로 큰 오버헤드가 없다고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렉스맵은 어댑티브한 프로모션, 디모션, 그리고 어댑티브한 원빗을 사용했고 모든 워크로드에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